네, 광복절이자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인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네, 자세한 광복절 날씨와 더위 전망 한가연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좀 더위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이제 광복절쯤에는 평년 같은 경우는 좀 더위가 풀리곤 하는데 오늘은 계속 덥다고요. 네, 이제 달력도 어느덧 8월 중순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폭염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통 광복절 전후로 해서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곤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펄펄 끓는 듯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날이 무척 무덥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춘천, 광주는 34도, 청주와 전주 35도, 대구와 부산은 33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데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출하신다면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잦은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무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에 밤에도 정말 덥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지난 밤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가 지났음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역대급 무더위에 열대야가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열기가 다 식지 못하면서 밤 최저 기온이 열대야의 기준선인 25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서울은 오늘로써 25일째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상 관측 이래 연속 열대야 최장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서울 역대 최장 열대야 지속 1위는 2018년인데요.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열대야 지속 역대 최장 1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올해 오늘로서는 서울은 열대야가 25일 동안 이어지면서 2018년 1위와 하루 차이가 나는 2위에 올라선 건데요. 앞으로의 예보대로라면 주말을 넘어 이달 하순까지도 서울의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우 2018년의 역대 최장 열대야 지속 기록도 올해 깨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역시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한 달 넘게 열대야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부산은 오늘까지 21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994년과 2018년에 21일 동안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또한 연속 21일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역대 1위 동률을 보였습니다. 부산의 열대야가 내일까지도 이어진다면 역대 최장 열대야 단독 1위 기록이 새롭게 쓰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정 지역 외에도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 또한 평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습니다. 폭염 일수도 평년 같은 기간의 약 2배가량으로 많은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야간에도 온열 질환자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역대급 무더위에 한반도가 뜨겁다는 의미에서 한반도를 핫반도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긴 기간 이어지는 더위에 많이 지치셨겠지만 폭염이 이어지는 당분간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어제 보니까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쏟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데 오늘도 혹시 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갑작스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과 경북 남부, 경남에는 5에서 40mm, 광주를 포함한 호남과 부산, 울산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매우 세차게 내릴 수 있겠는데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와 비에 계곡과 하천의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있어서 피서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15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요? 네,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습도가 높은 찜통 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들도 체감온도 3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더위가 좀 꺾이면 좋으련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쉽게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 비가 지난 이후에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22일이 절기 처서인데요. 보통 처서 무렵이면은 좀 이 더위가 꺾인다고 하는데 그 무렵까지도 긴 더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위 전망 함께 알아봤고요. 한가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